안녕하세요. 더 스타 독자 여러분, 여진구입니다. 지금부터 더 스타에서 준비해 주신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아, 또 얼마나 저를 또 고민하고 고뇌하게 만드실 질문,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준비하셨을지 아주 긴장이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답하지 않게 신속하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진구의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꼬리부터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붕어빵 꼬리부터 이렇게 먹는 걸 좋아했어요. 딱히 큰 이유는 없었고요. 그냥 머리부터 먹는 것보다 조금 꼬리 그 V자 이게 딱 뭔가 입에 들어올 때 딱 알맞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꼬리 쪽부터 먹습니다. 3m 대 30cm요. 둘 다 굉장히 별론데요. 너무 크고 너무 작고 뭐 아 이런 게 밸런스 게임의 묘미이긴 한데 3m 대 30cm라 글쎄요 정말 생각해보지 않아가지고 평소에 3m면 좀 많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뭐 30cm도 많이 힘들겠지만 사람들에게 밟힐까 조심하면서 다녀야겠지만 그래도 3m는 정말 어딜 가나 거의 사람들의 두 배의 키기 때문에 저라면 그래도 저를 이렇게 좀 소중하게 케어를 잘 해주실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뭐 제 친구들이 됐던 부모님이 됐던 저는 차라리 30cm를 선택하겠습니다. 뒤로 걷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뒤로 걷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저는 이거는 무조건 겨울입니다. 겨울에 이불 없이는 잘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몸에 열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름에 히터 틀고 자면은 아마 몸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겨울로 고르겠습니다. 하... 속옷... 아 정말 불쾌합니다 이런 질문. 상상하기가 너무 싫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좀 풍부한 편인데 방금 상상을 해봤거든요. 속옷과 칫솔 차라리 칫솔이 낫지 않을까요? 좀 사용하기 전에 좀 비누로 빡빡 좀 청소 좀 하고 좀 유심히 살핀 후에 사용한다면 칫솔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먹는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잠을 안 자도 멀쩡한 컨디션인 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잠이 좀 제가 원래 많기도 하고 저는 되게 잠을 조금만 하루에 한 4-5시간만 자도 좀 약간 몽롱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한 8시간 정도 자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잠을 아예 안 잤는데 멀쩡하다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잠을 안 자도 멀쩡한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연기 인생을 걸 거냐 아니면 여진구 개인 그 인성을 걸 거냐인 것 같은데 와 이게 야 대사 까먹는 것과 스태프분들의 이름을 까먹는 것.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 스태프분들의 얼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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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을 해요. 잠깐만 아주 어렸을 때 찍었던 작품들에 오랜만에 스태프분들을 만나도 얼굴을 다 기억하는데 아마 저 동감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반가운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피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사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그거는 촬영도 이렇게 지체되고 그거는 안 좋은 거니까 네, 차라리 이름을 까먹겠다로 선택하겠습니다. 야, 두 선배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는 선배님이신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갑자기 홍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량이 개봉을 했습니다. 와 제가 봤거든요. 아, 이 김희서 선배님이 이순신 장군님을 또 아주 듬직하게 아주 멋있는 우리 위인이시죠. 이순신 장군님을 이번에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지금은 김윤석 선배님께 누가 저를 괴롭힌다면 혼내십시오 라고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장군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와, 두
둘 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라면 차라리 길거리 고백에 낫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길거리에서는 일단 제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모르는 분들에게 뭐 축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단톡방은 다 지인들이잖아요. 친구들이나 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길거리에서 모르는 분들과 함께 있을 때 고백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근데 지금은 저는 단톡방이 더 싫다. 네. 이거는 예민한 문제네요. 머리와 눈썹, 이 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빼고 정말 논리적으로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 를 생각해봤을 때 자, 두피 문신을 할 것이냐 눈썹 문신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눈썹 문신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잘 눈썹 없이 살겠습니다. 두피 문신보다는 눈썹 문신이 좀 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좀 수명 두 배를 골라보겠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고통스럽고 너무 삶이 고달플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먹어도 막 배가 안 고파.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한 입 먹고 배부른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한 입 먹고 배부른 걸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편이라 차라리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샤워를 고르겠습니다. 청소는 내킬 때 할 수 있지만 샤워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좀 지저분해 보이나? 청소도 매일 합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청소합니다, 저. 이거 보고 만약에 제 친구들 있다면 조용히 하고 제 실체를 아는 사람들 계신다면 조용히 해주시고 지금 청소 매일 합니다. 차라리 샤워를 고르겠습니다. 제가 후자예요. 제가 철저히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가고 항상 여행을 간다 그러면 단 플랜 C까지 준비해서 절대 우리의 여행이 단 1초도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생각할 고민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저는 다 뭐든지 오케이 한 친구랑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환승할 때마다 지금은 환승할 때 그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환승할 때마다 1250원을 더 낸다? 와 근데 환승이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250원을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환승이별을 당한다 그러면 막 꿈에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차라리 1250원 낼 그냥 열심히 더 일하면 되죠. 1250원은 그렇잖아요. 근데 환승이별 당하는 거는 이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승이별 이거는 당연히 500만원 바뀌죠. 50원으로 500만원 바뀌 뭐 셀 수 있습니다. 진짜 500만원이 맞는지. 1000원으로 50만원 바뀌요? 10원으로 500만원인데 지폐로 50만원. 에이 은행 가서 바꾸면 되죠. 500원 50원 다 두고 가가지고 500만원으로 딱 바꾸면 되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모르는 개와 산책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개와 산책하는 게 낫죠. 저 또 개를 굉장히 또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모르는 게 상책인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실을 알고 진실을 알 때마다 처음 보는 낯선 모르는 개와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너무 잔인하다 이거. 모기를 100방을 쏘일 거냐 아니면 말벌한테 한 방을 쏘일 거냐, 그러니까 짧고 굵게 갈 거냐 아니면은 길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와 근데 모기 100방 와 벌써 간지러워요. 막 몸이 벌써 간지러운데 말벌한테는 한 번 쏘이기도 싫은데 저 한 번도 벌에 쏘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아플 것 같아서 좀 요즘엔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벌에 쏘이더라도 병원에 가면 또 나을 수 있고 근데 모기를 100방을 쏘이면 와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막 너무 간지러울 것 같고 차라리 벌에 쏠 생각하니까 이거 못 고르겠다 이거. 벌이 지금 와서 쏘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모기 100방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모기 100방을 하겠습니다. 뭐 그 약 바르면 되죠. 외양간에서 어떻게 살아요? 외양간에서 어떻게 살아요? 소부 입고 외양간 고치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큼 작아지나요?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아까 고른 수명을 두 배로 살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매년 1cm씩 계속 자라면은 제가 만약에 100년 산다고 치면 200cm가 자라지면 작아지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1kg가 늘면은 제가 200kg가 더 늘는 건데 와 그건 힘들겠는데요 살찌는 거는. 제가 막 작품 활동하다가 제작 발표회 같은 데 나왔는데 쟤는 왜 자꾸 작아지는 것 같지? 혹은? 쟤 왜 자꾸 살이 찌어서 나오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와... 작아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살이 쪄 보이는 것보다는 작아지는 게 낫지 않을까. 매년 살이 쪄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1cm씩 작아져서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받겠다. 뭐 상자를 점점 이렇게 추가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해서. 진짜 고르기 싫은데 골라야 되니까 매년 1cm씩 작아지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리듬을 타는 친구와 데시벨. 아, 리듬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데시벨이 100이 넘어가면은 이게 소음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차라리 리듬을 타는 거는 저만 스트레스 받으면 되는데 100데시벨이 넘어가면 이거는 어우 같이 친구하기 힘들죠. 차라리 리듬 타는 친구로 가겠습니다. 둘 다 행복하네요. 둘 다 어쨌든 행복하네요. 둘 다 기억 대 71억. 71억 있으면 행복한 기억을 더 많이 만드시지 않을까요? 행복한 기억을 하나 갖는 것보다 71억이 나한테 있으면 그걸 통해서 더 수많은 분들과 행복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좀 더 사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71억이 있다면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좋은 기억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71억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진구의 더 스타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받은 질문들 곰곰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어떤 답을 내리셨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댓글과 또 알림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또 더욱더 재밌는 더스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